늦게 오셨어요? 네. 여기 기회 시간 내주셔서 좀 전화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감독님과 주연 배우분들이 이때 연기를 인사드렸거든요. 잠시 모셔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방금 보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 황동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떻게 잘 보셨어요? 네. 슬프고 무거운 영화인데 이렇게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떤 기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한테 본인은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일반 관객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. 흥행이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휴일에 객석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기자분이 했던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연휴 끝나고 각자 일터로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주위에 좋은 영화 남한산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관람을 권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날쇠 역을 연기한 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많이 먹먹하시죠? 네. 네. 처음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네. 여러분, 고생하셨습니다. 영어 보시죠. 네.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 좀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우리 영화 남한산성을 가지고 남한산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즐거운 연휴 많이 보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병호입니다. 고수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 날씨가 좋은데 다른 선택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남한산성을 선택해서 또 이렇게 와서 봐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. 보통 영화는 이렇게 끝나고 무대 인사를 하면 정말 큰 환호성이었는데 확실히 영화의 성격상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해서 그 여운이 아직 남아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깨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제가 이 영화에 참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영화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영화를 오늘 보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박혜진입니다. 깊은 추석 연휴에 마음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만들어 보여서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는 세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난 겨울 배우 스태프분들과 폭한의 겨울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찍은 영화였고요. 또 관객분들 뵈니까 연령대가 다양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또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고 많은 분들께 좀 얘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요.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